그리고 키커는 내친 김에 멀티골에 도전하는 77번 윤주태입니다. 막아야 하는 이효승, 그리고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와야 하는 윤주태. 서울이 얻어낸 귀중한 페널티킥. 휘슬 울렸습니다. 윤주태 들어갔습니다. 윤주태 멀티골, 점수 2-1. 윤주태가 침착하게 이효승 선수를 속이면서 오늘 경기 다시 달아나는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VR 판도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서울이 윤주태 깔끔한 마무리, 점수 2-1,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옵니다. 그동안 터지지 않던 윤주태의 골이 오늘 멀티골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윤주태는 최용수 감독에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또 표하고 있고요. 그렇죠. 이제 본인이 이제 믿고 기용해 준 거에 대해서 윤주태 선수가 득점하자마자 또 최용수 감독에게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윤주태의 깔끔한 페널티킥. 지금 뭐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뭐 강하게 차기보단 인사이드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돌아온 최용수 감독에게 돌아온 윤주태가 고맙다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선수들은 감독이 믿음을 주고 기용을 했을 때 이렇게 보답을 했을 때 또 인사를 또 하게 되죠. 네. 자, 점수 2-1, 이 경기 전반전에만 무려 3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뭐 경기 전에 좀 한 골 승부를 예상했는데 네. 아, 전반전부터 지금 3골이 연달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.